안녕하세요. 낭만 유라입니다. 오늘은 카페쇼에서 구매한 로스터기가 도착을 해서 개봉기와 더불어서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택배가 생각보다 엄청 빨리 와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뜯고 싶었는데 영상 찍으려고 참았어요. 지금 개봉해볼게요. 근데 제 생각보다 기계가 좀 큰 편이네요. 여기 구성품이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네요. 여기 설명서도 있어요. 이건 청소용 북 같은데 아마도 맞을 거예요. 한번 꺼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빠지네요. 이럴 땐 아이쿠, 드디어 빠졌네요. 포장 하나는 진짜 짱짱 잘 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바로 로스터기의 본체랍니다. 빨간색이 되게 예쁘죠? 색상은 블랙, 레드 두 가지 있었는데 저희 카페에 블랙이 오는 순간 너무 칙칙해질 것 같아서 저의 픽은 레드예요. 요렇게 뚜껑 사이에도 스크래치 방지하는 스펀지 같은 게 있네요. 이 아이는 핫이라고 적혀있는 게 열기가 이쪽으로 나가나? 설명서를 제대로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왕 말 나온 김에 지금 설명서 읽어볼게요. 네, 제 예상대로 요게 본체네요. 그리고 본체 안에는 이렇게 원두 볶는 통이 있어요. 젤로 궁금했던 이 아이는 체프통이랍니다. 이곳으로 체프가 모인대요. 근데 왜 하시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요건 역시 청소술 맞습니다. 이 아이는 볶음통을 세워놓는 받침대라고 해요. 원두를 볶고 나서 뜨거운 볶음통을 이렇게 세워놓는 건가 봐요. 마지막으로 이건 계량 스푼인데 생두 기준으로 했을 때 100g씩 계량이 된다고 적혀있네요. 한번 다시 조립을 해볼게요. 왜 안 껴지지? 이럴 땐 조립이 완성이 됐어요. 이 빨간색은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고 파란색은 시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온도는 이쪽에 나오고 남은 시간은 이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볶음통을 뺄 때는 이걸 누르면서 빼야 돼요. 얘는 그냥 열리네요. 여기에는 생두 기준 최대 용량을 표시해 놓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개봉할 아이는 쿨링기예요. 제가 쿨링기가 없어서 너무 불편했는데 드디어 장만을 했어요. 상자를 열면 쿨링기의 전원이 있고 여기 설명서도 있네요. 얘는 원두를 식히는 망 같아요. 또 안 빠지네요. 다시 한번. 구성품도 사용법도 되게 간단해요. 갓 볶은 원두를 망에 넣고 여기에 올리고 전원을 딱 켜시면 에어컨 같은 바람이 나서 바로 쿨링이 돼요. 쿨링은 약 2분 안팎으로 된다고 해요. 마침 제가 원두를 볶고 있거든요. 이 아이를 첫 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라떼용 원두에서 연기가 폴폴 나고 있어요. 먼저 쿨링기의 전원을 켜줍니다. 소리가 커서 음소거를 했습니다. 전원을 킨 쿨링기에 원두를 망에 넣어주면 끝! 괜히 한번 흔들어주고 오, 열기가 위쪽으로 하나도 안 올라와요. 연기도 하나도 안 나요. 로스터기에서는 연기가 나는데 쿨링기 효과 대박! 쿨링 시작한 지 1분 조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차가워졌어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사지 않았을까 매우 후회 중이네요. 원래 이 정도 양을 시키려면 겨울 기준으로 했을 때 야외에서 한 3-4분 정도는 걸리거든요. 여러분 쿨링기 두 번 사세요. 세 번 사세요. 미연인 걸까요? 원래 쓰던 로스터기에 과부하가 와서 이 아이를 반강제로 첫 개시를 하게 됐네요. 일단 볶음통을 빼주고 뚜껑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미리 계량해 놓은 생두를 투입합니다. 뚜껑을 다시 닫아주고
아까처럼 잘 넣었습니다. 위쪽 파란 아이를 눌러주면 전원이 켜져요. 그리고 제가 볶을 이 생주는 CT 단계까지 볶으려고 해요. 설명서 뒤쪽을 보시면 로스팅 종류하고 시간, 온도가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빨간 아이를 돌려서 250도로 맞춰줍니다. 파란 아이로는 시간을 14분 먼저 맞출게요. 마지막 단계는 요 빨간 아이를 쿡 눌러주면 스타트! 요로코롱 볶음통이 돌아가면 성공입니다. 옆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숫자를 보시면 위에는 온도가 적혀 있어요. 점점 올라가고 있죠. 250은 희망 온도고 70은 현재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밑에는 남은 시간이 적혀 있는 거랍니다. 오, 온도가 벌써 100도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로스팅 완료 시점까지 3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색상이 좀 약한 것 같네요. 그래서 로스팅 시간을 조금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보도록 할게요. 이 새로 구매한 로스터기는 앞이 투명해서 잘 보이는 게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전 것보다 뭔가 더 멋있어 보여요. 좀 전에 로스팅이 완료가 됐다고 띠띠 소리가 났는데 여기 쿨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체적으로도 쿨링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하지만 저에게는 한 대의 쿨링기가 있답니다. 빨간 아이를 꾹 누르면 강제 종료가 돼요. 그러면은 손잡이가 위에 올라오게 알아서 멈춰요. 이렇게 말이죠. 뜨거우니까 장갑 꼭꼭 끼세요. 먼저 볶음통을 꺼내주세요. 잠시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쿨링기의 전원을 켜주고 갓 볶아진 뜨거운 원두를 망 위에 부어줍니다. 이 상태로 이제 1분만 기다리면은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원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아이는 물 청소가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 설명서를 보시면 볶음통은 로스팅 후 기름이나 이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 청소를 권하고 있어요. 체프통은 약 5회 사용 시마다 구멍 청소를 하면 된대요. 아까 그 청소용 브러쉬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체프통에 있는 체프는 밑에 있는 구멍을 열고 제거해주면 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얘도 물 청소는 가능하대요. 근데 완전 건조를 하지 않으면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완전 건조를 해야 된다고 적혀 있어요. 펜필터는 물 청소 절대 안 되고 브러쉬 청소 정도만 하면 된대요. 설명서를 읽는 동안 쿨링이 완벽하게 됐네요. 지금부터는 보너스 영상으로 로스터기 청소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 그리고 로스팅 끝나시고 완전히 식히지 않으면 손 대입니다. 먼저 볶음통을 물로 씻어주는데 씻어주는 이유는 중간에 껴있는 체프들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제거하려고 물로 한번 씻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성세대를 스펀지에 묻혀서 커피 기름을 잘 닦아주면 돼요. 저희가 하는 설거지처럼요. 그럼 끝나요. 이런 거 닦으실 때 영상에 보이시는 컵 닦는 스펀지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손이 되게 작아서 들어가는데 보통은 이 안에 손이 안 들어가실 거예요. 설거지 마무리하는 것처럼 이제 이 볶음통을 물로 깨끗이 거품 다 닦아내고 이제 완전 건조시키면 진짜 끝나요. 끝인 줄 알았죠? 진짜 마지막으로 체프통에서 체프 꺼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이거 엄청 뜨거웠어요. 얘도 꼭 식히셔야 돼요. 아마도 열기가 위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위쪽을 돌려서 열어보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체프가 되게 가득 들어있어요.
제가 원두를 볶으면서 이제 모아놓은 채프 바구니에다가 채프를 담는데 채프가 기존에 쓰던 로스톡이랑 다르게 타질 않더라고요. 밑에 있는 채프는 까만색인데 얘는 안 그래요. 아주 신기하군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바로 답변 달아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